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고독자의 센터로 공고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자의 센터로는 고독 국제화 계획지구 A-5 블럭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독동 1860-2에 있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7개동 569세대입니다. 모든 세대가 국민평형이라 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으로 이렇게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4대입니다. 위치는 경부선 서정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거리는 한 700m 정도 돼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는 길은 고상 보행교가 있어서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고상 보행교로 가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는 길 양쪽에는 7층짜리의 그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상가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시설물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분양 일정을 보면 3월 16일에 모집 공고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은 그 모드라우스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날 특별 공급 청약 접수가 시작되고요. 28일 날은 1순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29일 날 청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 난 5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8일까지는 그 당첨자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이제 그 당첨되신 분들이 서류 제출해서 서류에 이상 없음이 확인이 되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가이센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약 자격 한눈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지금 도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네로 갑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세대원 전원입니다. 세대로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세대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했느냐고 또 물어보죠. 그래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셨으면 다시 네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냐 또는 납입 인정해차가 12회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네로 가면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안 되고 또는 12회 이상이 안 되면 2순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위가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해 지역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했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네가 되면 당해 지역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기타, 경기 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일반인들이 또 궁금하시는 것이 또 있어서 이번에는 그 Q&A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올려놨네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번에 고덕 국제 신도시에 그 고덕자의 센트로가 들어온다는데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답변은 이렇습니다. 평택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으로 공공분양의 합리적인 분양가와 민간 건설업체의 상품성 모두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청약 신청자가 일단 대한민국 국적에 만 19세 이상이고 또 세대 구성원 전원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 19세 이상이고 세 번째는 세대 구성,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또 한 번이라도 청약에 당첨돼서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덕자의 센터로 1순위 청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이제 청약 요건을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납입 인정 해차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여기 있습니다. 고덕자의 센터로 청약을 하려면 청약 신청자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홈 사이트 청약 자격 확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청약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그 자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파트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분양하는 그 평형은 국민주택 평형이죠.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으로 모든 그 569세대 전부 전용 84제곱미터로 그렇게 건립이 되고요. 타입은 A타입과 B타입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최저가, 최저가는 보통 1층이죠. 1층 최저가가 4억 4,61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11층 이상을 이제 최고가로 해서 세대수는 150세대가 되네요. 이거는 4억 9,57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전용 84 B타입입니다. B타입 이것도 1층은 12세대가 있는데 4억 4,571만 3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11층 이상 여기는 이제 150세대가 있죠. 4억 9,523만 7천원으로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10% 내고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도 10%, 3차도 10%, 4차도 10%, 5차도 10%, 6차도 10%, 잔금은 입주 시에 30%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요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그 현재 가격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인근에 있는 요것도 이제 자이에서 이제 건립을 한 거죠. 경기 도시공사인가요? 경기주택공사인가요?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자이에서 GS건설에서 건설을 한 지금 분양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고덕 신도시 자연엔 자이가 있습니다. 요 가격을 지금 요것도 이제 84제곱미터죠.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면 그 올해 2023년도 2월 실거래가가 5억 6,500에 2층 요 저층이죠. 2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18층은 6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는 지금 6억 2천에서 6억 4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덕 신도시 자연엔 자이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그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그 단지 배치도입니다. 지금 단지 배치도인데 요게 이제 남양으로 일단 모든 그 동이 남양으로 서 있고요. 남양에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지금 서 있어서 모든 그 세대가 모든 세대가 일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네요. 그래서 남동향 남서향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전면 쪽 이제 그 도로 요게 이제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가 정문 쪽 같은데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나머지 측면과 그 다음에 후면은 일반 도로와 약간의 그 간격을 둬서 녹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지 공간에 보행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책로죠. 보행로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래서 측면과 후면은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지금 여유를 두었다. 그리고 길 건너편은 이제 초등학교 그런 부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예. 계획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정문 맞은편에는 평택 고덕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요거 그 희망타운 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남쪽에 있는 아파트는 평택 고덕 LH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단지가 있어서 그 2단지하고 이제 도로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조권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겨울에는 그 해가 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여름에는 일조권이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요번에는 동별 그 배치도죠. 그래서 아까 단지 배치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동별 배치도도 지금 약간 분홍색으로 된 것이 84A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 B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남동향, 남서향으로 이렇게 지금 절반씩 지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어떤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지금 A 타입과 B 타입이 아주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세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하게 지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커룸이 있고 로비가 있고 용역원 휴게실, 이건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뭐 그런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스쿨버스 존,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다목적실도 있고요. GX룸도 있고요. 지하 1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 2층에는 라커룸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프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센트로에 대해서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심도 있는 분석은 아니고 이제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만 한번 축약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